이렇게 첫 번째 컬러를 도색 완료했습니다.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도색할 때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. 이렇게 아이패드가 있으시다면 요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통해서 내가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이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통해서 미리 색깔을 붙여보고 작업에 대한 기획을 짜볼 수가 있는데요, 저는 우선 이 두 번째 시안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, 이렇게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. 이 마스킹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2차 도색을 위해서 두 번째 마스킹 작업을 진행을 해주면 돼요. 그래서 일단은 이 마스킹 작업을 걷어내서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